네, 정말 미친 파격감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반다이 캠핑에서 자, 내일부터 전시, 내일 모레부터 전시인가요? 내일 네. 모레부터 네네. 10월 4일부터인가요? 4, 5, 6이요. 4, 5, 6, 예. 3일간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회가 열리죠.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출품이 되는데 네. 자, 스타리아 차량을 지금 두 대가 서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카인드 캠핑카에서 만든 전동 시트와 그 밖에 차박 풀세트가 들어간 차량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이 J릭. 이게 네. 감성템으로 지금 한창 인기 끌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차량인데, 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초파격이에요. 이게 보통 네네. 이 정도로 꾸미려고 하면 네.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죠? 그럼요. 근데 네. 700? 만원대. 네. 자,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 이제 박람회, 저희 구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박람회에 갔을 때도 네. 제가 이제 사조식 팝업 보여드리려고 제 차를 전시를 하면, 네. 예쁜 완성차들보다 제 차에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캠핑카 준비된 캠핑카는 이쪽에 예쁜 차 있으니까 제 거는 그냥 펌한번 보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이제 회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차값 포함 1,000만 원 막 이런 캠핑카를 하고 싶진 않고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내 캠핑카를 만들고는 싶은데 3,000만 원, 4,000만 원 당장 쓰기는 불편하신 거예요. 특히 잠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침상용에서 요즘은 대세가 이제 침상으로 변환되는 전동 시트인데, 저희가 그 2년 전에 개발된 황후 시트 달고 있었잖아요. 네. 그 시트에 대한 평도 너무나 좋고, 그게 가장 좋은 아이템인 건 아는데, 그런 시트는 일반적인 업체가 취급하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업체들만 그 에스테크의 황후 시트, 뭐 황제 시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침상 변환 시트를 쓰는데, 이 시트가 올라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쓰지 않은 차였거든요, 제 차가. 그래서 아주 돈을 적게 쓰면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제 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고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의 욕구를 좀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 에스테크의 침상 변환 시트를 거의 1년이에요. 1년 동안 이걸 런칭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또 이게 단순히 시트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측면에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이라든가 네. 바닥이라든가 시트가 위아래로 앞뒤로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롱레일이라든가 또 전동으로 움직이는 애다 보니까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먹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전기 시스템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에스테크의 전동 시트 올라가 있는 캠핑카 아무리 저렴하게 패키지로 구매하셔도 2,000만 원 아래가 없어요. 네, 지금 맞아요. 메이저 브랜드들 다 그건 보시니까. 사실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걸 탑 클래스 브랜드 업체에서, AS가 잘 되는 업체에서 에스테크 시트로 가장 합리적으로 라이트하게 시작할 수 있는 패키지가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를 기해서 저희가 두 가지 공동 구매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째는 에스테크에서 24년도에 신상으로 나온 네. 뭐 릴렉션 기능이라든가 과거에 제 황후 시트에 있던 기능들이 다 담겨 있고, 그 이상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있는 올해 최신상 제품을, 이게 600만 원, 65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대에 시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공동구매 하나. 네. 둘째는 이제 이 시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패키지를 계산해 보니까 네. 네. 유명한 브랜드들에서 1,300만 원 이하로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아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파격적인 패키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아니라 네. 700만 원대로 지금 보여지는 상당 부분의 이제 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번째 공동구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시회부터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보시면서 야, 어떤 네. 전시회냐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날짜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고카프고요. 네. 10월 4일, 5일, 6일에 네. 반다이 캠핑 부스. 이번에 저희 이거 제대로 홍보하려고 저희 네. 부스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차두 대가 나가고 지금 말씀드리는 공동구매가 현장에서 진행이 될 거고, 적용된 차량을 다 만져보고 타보고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쪽은 저희가 이제 발굴했던, 네. 이제 올해 기대주라고 제이릭. 했던, 네, 제이릭입니다. 네. 그래서 제이릭 마감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거는 캠핑제국 채널에서도 한번 나갔었고요. 그렇죠. 저희 채널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마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반다이 캠핑의 플래너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커스텀.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커스텀 항목들이 적용이 되었고,
J리그는 이제 전통적으로 수동 시트를 적용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에스테크의 전동 시트가 런칭이 되면서 J리그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동구매 항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전동 시트가 올라간 채로 원래도 가성비가 좋았지만 공동구매랑 결합되면 전동 시트가 올라간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감성 브랜드 J리그 차량을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좀 헷갈릴 것 같긴 해요. 네. 자, 반다이 캠핑은 제조사가 아닌데 네. 이제 원래 이제 윈도우백을 만들던 회사인데 네. 왜 갑자기 캠핑카를 뭐 주문을 네. 받고 네. 계약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네.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네. 이 차량은 지금 카인드 캠핑카의 차량이고 맞습니다. 이 차량은 J리그 캠핑카의 차량입니다. 네. 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윈도우백부터 시작한 회사는 맞고요. 네. 이제 각사 캠핑카 회사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는 시트라든가 지금은 바닥재라든가 냉장고 뭐 회전판 시스템 팝업까지 저희가 지금 유통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캠핑카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탑클래스의 업체들이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립된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거를 커스텀만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맞춤 커스텀을 설계하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네. 벤테 캠핑카, 카인드, 네, 카인드 이제 네. 런칭이 됐고요. 마레 캠핑카, 네. 이제 제이릭까지 들어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저희 플래너들에게 커스텀을 이제 열어준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각사의 그 이제 고객님한테 잘 가장 잘 맞는 커스텀 레이아웃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저희가 요 전동 시트 제가 오랫동안 되게 찾았고 많이 찾았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타쿨레스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에스테크의 시트가 역시 네,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 소비자분께서 각 사의 각 회사 제조사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다가 커스텀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단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회사마다 이제 그게 가능 여부, 그러니까 범위의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나무로 캠핑카를 만드는 업체들은 대부분 커스텀을 받아주는데 네. 요즘 이제 타쿠레스 업체들은 철제 가구가 들어가잖아요. 철제로 가죠.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커스텀이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일정만큼의 범위를 준비해 놓고 지금 커스텀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커스텀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면장 쪽이거든요. 네, 전면장. 전면장은 이제 회원님들의 그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잘 맞게 그렇게 지금 커스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요 공동구매랑 함께 이제 소개하는 레이아웃은 아주 넓게 사용하는 전면장을 네. 빼고 네. 최대한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해서 침상이 있고 일렬을 회전시켰는데도 그 가운데 공간에서 성인 4명이 마주보고 바닥에서 고스톱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네. 광활한 공간을 잡는 레이아웃을 지금 이제 이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네. 자, 근데 이제 핵심은 자동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타렉스는 안 됩니까? 스타렉스도 됩니다. 되죠? 네. 중고 스타렉스도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스타렉스 한 5년 된, 한 5년, 네. 10년 된 네, 네, 네. 화물밴, 뭐 5밴, 네. 3밴을 가지고 있어. 네. 그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금액에? 네.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밴 차량인 경우에는 네. 아시다시피 뒤에가 다 깡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밴 차량인 경우에는 이런 승용처럼 보이도록 현대에서 저희가 내장재를 사다가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원재료 값이 추가가 돼요. 바닥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지금 오벤으로 만든 지금 J리그 캠핑카예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라운드급처럼 보이잖아요. 네. 지금 이런 트림들을 네. 현대 모비스에서 다 순정품을 사다가 승합 상태로 만들고 거기서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다이 캠핑의 커스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네. 3벤이나 5벤을 가지고 계셔도 이런 형태로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각 제조사의 특징만 잡아다가 고대로 반영해서 예, 나만의 캠핑카가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최저가에. 맞습니다. 자, 이 정도의 퀄리티에 이 정도의 구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1,000만 원이 뭐예요? 1,200만 원 선에 네. 올라가죠. 요즘에 SUV 차박도 웬만큼 꾸미려고 하면 네. 전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타렉스 스타리아 특히나 이렇게 또 스텔스가 되는 네. 요즘에 대세죠. 요 차량으로. 지금 시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 시트가 그 에스테크에서 나온 제가 이제 제 차에서 제가 한 1년 반 잘 썼던 거는 등받이가 수직까지밖에 안 올라오는 버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24년에 온 애들은요. 착자부가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내린 상태에서 전면으로 폴딩이 돼요. 뭐 저희 구독자분들 아시지만 저는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투어를 하는데 네. 지금 이 레이아웃에서
시트를 롱레일을 통해서 맨 앞에까지 보내잖아요. 네. 그럼 뒷공간에 사이클이 다섯 대가 실립니다. 아, 실제로. 그래서 네. 그런 레이아웃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 이 시트가 제일 저렴한 게 지금 605만 원, 네. 좀 비싼 데가 650만 원 받고 있잖아요. 네. 이걸 시트에서만 거의 200만 원 할인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30대 확보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이제 네. 패키지 구성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 시트만 달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보면 시트가 전동 올라가죠. 네. 네. 시트가 1200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체 폭은 1430이에요. 네. 그래서 시트만 있는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면 핸드폰 주무시다가 떨어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 공간 사이로 때문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측면 부분을 보강해서 옆으로 확장을 시켜야 돼요. 아. 저희가 박람회를 맞추느라고 사실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공동구매에 참여하셔서 회원님들께 차량을 제작해서 드릴 때는 얘가 다 금속 철제 가구로 만들어집니다. 아, 이거는 이제 시제품인 거죠. 네, 이 휠하우스가 다 가려진 채로 네.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트바닥 적용이 되고요. 네. 요트바닥 적용이 되고 제가 이제 회원님들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할 때 안 하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조명이 특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조명은 네. 할 때 하면 돈 얼마 안 드는데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못 하거나 네.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 패키지 안에다 넣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스텔스 차박해야 되잖아요. 네. 가장 좋은 등급의 암막 커튼까지 넣은 거예요. 네. 요즘 그러면 암막 커튼까지 네네.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1,300만 원이 넘죠. 거기에 네. 한 가지만 더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얘처럼 바닥에 매립을 하게 되면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올라가죠. 몇 배 네. 올라가죠. 가장 라이트하게 제가 썼던 방식. 네. 제가 썼던 방식은 뭐였냐면 주행 충전기만 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주행 충전기 단자만 만들어 놨거든요. 네, 여기 단자. 그러면 네. 제가 집에 사용하던 캠핑할 때 사용하던 저 파워뱅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패키지 안에 주행 충전기만 넣었고요. 네. 50A 내지는 30A. 네.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걸 단자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는 파워뱅크 50A, 100A짜리 충분하거든요. 얘 돌리는 네. 데는 그거 가지고 가서 연결을 하면 파워뱅크 쓸 때 제일 귀찮은 게 쓰고 집에 가서 충전하고 맞아요. 다시 갖고 와서 이 이동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획기적이네. 주행 충전기만 있으면 네. 매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에 보이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공간이 한 25에서 28cm 되거든요. 충분히 들어가죠, 파워뱅크. 여기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파워뱅크를 네. 넣고 그대로 전기를 쓸 수 있는 패키지예요. 주행 충전기를 단자를 여기로 빼앗습니다. 네. 여기 뺐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하면 이제 파워뱅크가 완전히 이제 배터리가 네. 되는 거죠. 네. 네 주행 충전되는 배터리가. 시트, 지금 시트 확장, 네. 요트바닥, 네. 주행 충전기 연결되고요. 네. 조명 네. 원형 6구에 LED가 들어가고요. 네. 저는 팝업이 있기 때문에 LED 바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네. 팝업이 없으면 중앙등이 들어가요. A3 사이즈에 아주 크진 않지만 그 중앙등이 들어가고 이제 모든 유리창에 암막 커튼까지 두르는데 브랜드가 카인드예요. 네. 탑 클래스 브랜드에서 이 패키지를 네, 700만 원대로 700 정확히 얼마입니까? 아, 700? 790만 원. 90만 원에 네. 맞춰준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캠핑카 구조 변경 모델이 아니에요. 네. 개별 소비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구조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인승 변경 모델입니다. 인승 변경입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만 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차 제 차처럼 라운지 등급에 이 정도 예를 들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1,300만 원 드리면요. 이제 차값하고 개조 비용의 6.5% 개별 소비세를 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350만 원, 400만 원이에요. 추가되죠. 네. 그런데 네. 790만 원에 개소세가 안 나가니까 인승변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개별 소비세 대략 350에서 400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 300만 원대 네.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가 사실은 계산한다고 하면 네.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조건에 공동구매가 되는 것이고요. 네. 구조 변경비 이제 저희가 이것도 공동구매라 사정사정해서 55만 원에 네. 구조 변경은 따로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 일사 킨텍스 고카프 전시회 네. 10월 4, 5, 6, 3일간 열리는데 거기에 카인드 캠핑카 부스에 네. 반다이 캠핑 반다이 캠핑 부스에 카인드 캠핑카 네. 차량이 전시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시트 저희가 확보한 게 30대예요. 네. 두 달간에 걸쳐서 나오는 생산 성차순입니다. 물량을 저희가 다 잡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성차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너무 좋은데 고민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아마 이런 기회 다시 오지 못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시회 꼭 가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번호도 말씀해 주세요. 대표번호 02-6925-3396이고요. 네. 혹시 요거 네. 전화번호 전화해서 초대장 받고 싶으시면 물론이죠. 저희가 현장으로 무대, 전화하시면 되죠. 네. 무료 초대장도 보내드리고 네. 늦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저희한테 연락 전화하시면 네, 초대장 저희가 드릴게요. 네, 밖에 나가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준비를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다시 말씀해 주시죠. 02-6925-3396이고요. 네. 제가 요 시트에 대한 기능들 엄청나잖아요. 네. 자세한 리뷰는 저희 채널에다 또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네. 한번 구독하고 오시면 네. 현장에서 의사결정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전화하기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 네. 남겨주시면 네. 네, 네, 보내드리거나 또 현장에서 드리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급하시다 보니까 이제 편집이 없이 네, 날로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대로 올려드리는데 그만큼 바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니까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반다이 캠핑이었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